너도 참 호기심이 많구나. 요새 오는 손님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핫이슈라기보단 도시전설에 가깝지. 일부러 듣지 않아도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야. 설마 끔찍한 소문은 아니겠지? 잠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그런 무서운 소문은 아니야.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한텐 말이지. 다 그 히어로라 불리는 사람의 전설이야. 왜 방금 바텐더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너 전혀 안 듣고 있었구나. 다크 히어로 이야기 중이었어. 한밤중에만 나타났어. 악한 자들을 벌하는 수수께끼의 인물이야. 솔직히 난 이런 전설에는 관심 없어. 밤중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혼내주면 모를까. 그럼 나도 그 존재를 인정할 텐데. 그건 본인만 알겠지. 아니면 그냥 신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지.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할 테니까. 술집에서 흔히 보이는 작업기술이잖아. 어쨌든 내가 아는 건 이 정도야. 관심 있으면 광장에 가서 더 알아봐. 다른 손님들을 주문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다크 히어로라 도시마다 비슷한 전설이 있긴 하지. 다만 그는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랄까? 대체 어떤 사람일까? 시간 나면 광장에 가서 물어보자. 어, 다크 히어로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구나. 다크 히어로는 바로 나야. 맞아, 농담이었어. 사실 그에게서 나와 비슷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비슷한 기운? 밤이 되면 몬드를 수호하며 자신의 정의를 행하고 신념을 지키잖아. 마가리 씨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야? 아니, 내 말은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닐까? 응? 물질적인 기반이 있어야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되잖아. 영웅 이야기는 다 그렇게 쓰여 있던데, 안 그래? 그럴 리가. 난 단지 매일 한가로울 뿐이야. 그게 그거지. 어쨌든 캣테일 술집의 사장님이니까. 성문 경비병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어때? 야간 당직을 자주 서는 그들이라면 뭔가 보지 않았을까? 너희들도 그에게 관심이 많구나. 사실 난 다크 히어로의 목격자 중 한 명이라고. 와우! 이번엔 제대로 찾아왔네. 그래서 다크 히어로가 대체 누구야? 에이, 뭐가 그렇게 급해? 내가 다 천천히 설명해 줄게. 그날 밤 순찰을 돌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얼른 가서 확인해봤지. 가보니 수상한 사람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난 재빨리 숨었지. 이봐, 너 경비병이잖아.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어.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완벽하게 어둠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었지. 악당들에게는 조용히 다가오는 악몽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야. 우와. 나는 그때 뭘 했는지 맞춰볼래?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도망쳐? 하지만 현장에서 빠져나오긴 했어. 다크 히어로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난 기사단 기숙사로 갔어. 맞아! 그렇게 정의롭고 몬드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사단에 입단하지 않겠어?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던 거였어. 기숙사를 돌아봤는데 누군가 나간 흔적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럼 기사단 사람은 아닌 거네? 그래.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왜 기사단에 가입하지 않은 거지? 그런 실력이라면 기사단에서도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텐데. 결국 너도 다크 히어로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 너무 실망하지 마. 그래도 범인은 좁혀졌잖아. 꽃집에 가서 물어보는 게 어때? 거기에 다크 히어로의 도움을 받은 아가씨가 있다고 들었어. 난 정말 나쁜 여자야.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우면 안 되는데. 저기 다크 히어로에 대해
내일 좀 알고 싶은데. 다크 히어로? 미안해. 잠깐 딴 생각 좀 하느라.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생각 중인 건 어떻게 알았지? 설마 내 얼굴에 다 적혀있나? 어떡해. 만약 다이로크님이 알게 된다면. 네? 다이로크님? 좋아. 이렇게 된 이상 다 털어놓을게. 원래 내가 사모하던 사람은 다이로크님 뿐이었어. 하지만 그날 밤 다크 히어로에게 구해진 뒤부터 더 이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정말? 그럼 다크 히어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못 봤어. 그저 마음이 놓이는 불빛과 왠지 모르게 익숙한 뒷모습만 기억나. 그건 확실하지 않아. 아니면 혹시 운명의 상대? 그러니까 운명의 상대는 처음 만났는데도 익숙해 보이잖아. 알겠어. 정보 고마워, 도나. 지금까지의 정보를 정리해보면 페보니우스 기사가 아닌 신의 눈을 지닌 부자야. 그래도 모르겠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직접 보고 싶어. 밤에 성 안을 한번 둘러보자. 운이 좋으면 그와 마주칠 수도 있어. 날이 어두워졌네. 몬드 성 구경 좀 해볼까나? 운이 좋으면 다크 히어로를 마주칠지 누가 알아? 일부러 경비병 순찰 노선은 피했는데 여기서 너희를 만날 줄이야. 다크 히어로? 그런 식상한 이름 설마 네가 지은 거야? 에? 처음 듣는 거야? 몬드 전체가 다크 히어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무의미한 소문이군. 됐어. 평화롭다는 증거겠지. 헤헤. 다크 히어로의 수수께끼가 드디어 풀렸네. 그러니까 다크 히어로님. 됐어.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거북하니까. 맞아. 다크 히어로라니 너무 촌스럽잖아. 더 낭만적인 호칭이 필요해. 정... 정? 정의의 사도! 정의의 사도님,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심연 교단이야. 요새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사전 정찰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놈들의 움직임은 분명 나한테 여러 번 들켰는데 아직도 포기를 안 하는군. 그런 셈이지. 또 다른 다크 히어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사단엔 쓸만한 녀석이 별로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 놈들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어. 모두 지난 일이야. 굳이 다시 들먹이고 싶지 않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어. 응? 무슨 부탁? 내 비밀을 지켜줘. 특히 기사단 사람들이 내 움직임을 알아선 안 돼. 어? 무슨 소리지? 심연교단의 지원군인가?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야. 너도 단숨에 해치울 수 있어. 저런 것들을 상대할 시간은 없으니 네가 대신 처리해줘. 내 비밀을 지켜주는 거 잊지 말고. 그럼 또 보지. 저기!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거기!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 없는데? 아, 혹시 다크 히어로라면... 다크 히어로?
너희들 글을 본 거야? 다크 히어로는 바로 여행자야. 어둠 속에서 몬드를 지키던 영웅이 바로 당신이었군. 기사단을 대표해 감사를 전하지. 아이, 너무 그러지 마. 민망하잖아. 잠깐, 이상한데? 너희들은 최근에 온 여행자잖아. 다크 히어로에 대한 소문은 너희들이 오기 한참 전부터 있었는데. 아,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됐어. 너희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건 알아. 하지만 나중에 기사단에 와서 다크 히어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해.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럼 난 공무 중이니 이만 가볼게. 너희도 조심하렴. 다크 히어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 기사단에 가서 호프만과 얘기해보자. 호프만! 아, 너이구나. 협조해줘서 고마워. 저번에 다크 히어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또 제공해줄 만한 정보 있어? 그렇네.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내가 기사로서의 예절을 소홀히 했군. 사실은 이걸 먼저 봐줘. 우와, 글씨가 엉망이네. 자세히 보니까 알아볼 수 없는 내용 투성이잖아? 맞아. 통용어이긴 하지만 암호문으로 쓰여있는 부분도 많아. 알아볼 수 있는 부분만 봐도 대충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긴 해. 이건 심연 교단이 다크 히어로한테 보내는 도전장이야. 그럼 다크 히어로가 나쁜 놈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거야? 응.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와 함께 대책을 의논하고 싶어. 이건 다크 히어로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몬드성 전체의 일이기도 하니까. 뭔가 발견하면 언제든 찾아와. 심연 교단에서 보낸 도전장인가? 정말 큰일이야. 빨리 다이루코 어르신에게 알려야 해. 다이루코 어르신, 내 말 들어봐. 우리 금방 기사단에서... 심연 교단에서 내린 도전장을 본 거지? 이미 알고 있었어. 소식 전하러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응? 다운 와이너리의 정보망은 상업 정보에만 국한되지 않아. 그래서 다이루코 어르신은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의 의견은? 그게 바로 심연 교단이 바라는 바야. 그들은 나와 기사단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노리고 일부러 내 신분을 그들 앞에서 드러나게 할 속셈이지. 내 신분이 노출되면 앞으로 기사단의 간섭을 피할 수 없게 될 거야.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에게 외부인이 정의를 대행하는 건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테니까. 심연 교단 녀석들, 일을 어렵게 만들었네. 해결책은 있어. 단지 그들보다 정부에서 우세를 점해야 해. 도전장에 의도적으로 가려진 정보들 말이야. 의도적으로 가려진 정보?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것은 아마 그들만 알아볼 수 있는 내부에서 사용되는 암호일 거야. 그러니까 이건 도전장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전 공문에 가까워. 입장이 대립될 때 한쪽의 영웅은 반드시 다른 한쪽의 악인인 법이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악인 역을 해왔으니 나를 심연 교단의 작전 타깃으로 세우면 분명 내부의 힘을 더욱 결속시킬 수 있겠지. 우와, 영웅이 되려면 모두 다이루코 어르신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야 하는 거야? 그들을 잘 알고 있을 뿐이야. 내가 말했듯이 영웅 또한 다른 관점에선 악인이지. 그럼 그 알아볼 수 없는 정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면 가서 물어봐야지. 간단해. 난 이미 그들의 거점 한 곳을 발견했어. 궁금하면 따라와. 여기야. 이런 유적에 숨어 있다니 심연 교단답군. 빨리 들어가자.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기사단 녀석들. 난 기사가 아니야. 얼른 너희의 계획을 털어놓는 게 좋을 거다. 너희도 그 편지를 보았구나. 내가 이런 비밀까지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직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군.
손으로 신의 눈 화염을 내보낼 수 있다니! 으악!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자. 히어로를 증오하는 모든 세력을 집결했어. 내일 저녁 10시쯤 정문에서 몬드성을 습격할 거야. 내가 한 건 이것뿐이야. 진짜야. 그런 불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게 다야? 뭐 됐어. 너도 감히 더 이상 뭔가를 숨기진 못하겠지. 정보를 얻었으니 난 먼저 가서 준비할게.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기사단의 동향에도 주의해줬으면 좋겠어. 예썰! 명심하겠습니다, 다이루코 어르신! 갑자기 왜 이래? 아까부터... 다이루코 어르신은 이미 페이몬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어. 이대로 다크 히어로를 찾지 못한다면... 아, 너이구나. 솔직히 말해서 좀 골치 아프게 됐어. 방금의 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행동 방침을 정했는데 어떻게 됐게? 아니, 그렇게 하면 다크 히어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어. 이런 개인의 영웅주의를 격려하는 행위는 기사단의 권위를 실추시킬 뿐이지. 그럼 너희의 계획은 뭐야? 다크 히어로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를 보호하는 거지. 보호한다고? 그의 실력으로 기사단의 보호는 필요 없을 텐데. 쉿. 좋아. 너희들도 기사단을 도왔던 적이 있으니 솔직히 말할게. 사실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사단이 이 일을 완전히 넘겨받을 생각이야. 다크 히어로가 나서지 못하게 한다고? 어째서? 우선은 기사단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지. 시민들에게 다크 히어로가 없어도 기사단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더구나 심형 교단의 의도가 불순해서 다크 히어로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적들이 더 날뛰겠지. 기사단도 자기만의 고충이 있었구나. 그렇다곤 해도 다크 히어로의 정체를 모르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겠지만 말이야.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 호프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케이아 대장님? 요즘 저녁마다 다이루크 어르신이 천사의 몫에서 바텐더 일을 거들고 있어. 너는 그를 감시하기만 하면 돼. 어때? 쉽지? 물론이죠. 그런데 케이아 대장님의 뜻은 다이루크님이 다크 히어로라는 건가요? 글쎄, 그냥 내 직감이야. 기사단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케이아가 왠지 다크 히어로의 정체를 아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 빨리 와이너리에 가서 이 일을 다이루코 어르신에게 알리자! 다이루코 어르신! 내 말 들어봐! 케이아 그 자식인가. 지금이 그가 나한테서 한판을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걸 미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둘이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모양이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기사단의 생각은 오히려 내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해. 지금은 그의 계략을 역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돼. 조용히 해봐. 생각 좀 해보지. 날 감시하겠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보자고. 알리바이? 무슨 뜻이야? 궁금하면 일단 날 좀 도와줘. 왜 또 뜸을 들이는 거야? 와이너리의 북서쪽에 몬드에서 가장 좋은 서리꽃 생산지가 있어. 주변 지역에도 서리꽃이 조금씩 자라지. 너희가 가서 몇 그루만 수집해와줘. 나는 여기서 다른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돌아왔군. 소개하지. 이분은 와이너리의 양조사. 서리꽃이 이렇게나 많다니. 그것의 효과가 벌써부터 기대되는군. 정제 설비가 이런 순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문제가 생기진 않겠... 사장님이 직접 저한테 말을 거시다니! 안심하십시오, 주인 어른. 어르신의 뜻이라면 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목숨까지 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고 계세요. 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 많은 소리꽃을 어디에 쓰려고? 사실 며칠 전 다운 와이너리에서 새로운 술을 개발할 때 상쾌한 맛을 내기 위해 서리꽃을 넣어봤어. 정제를 거친 서리꽃은 확실히 강한 매력이 있더군. 엄청 잘 팔리나 보네. 아니, 손님이 아닌 슬라임을 이끄는 매력이 있어. 원소의 힘을 흡수하면서 사는 이런 생물들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지. 그래서 이 점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방금 무슨 소리지? 너무 추워. 다이로크 어르신, 정제를 다 끝냈습니다. 하지만 설비가. 수고하셨어요. 설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집사에게 새로 주문하도록 할 테니. 역시 부자야. 바로 이거야. 정제한 후의 서리꽃, 원소 미끼라고 부르자. 대단해, 이 엄청난 원소의 기운. 근데 어떻게 효과를 증명하지? 저쪽 바닥에 조금 뿌려봐. 조심해, 아주 조금만 뿌려. 이 정도면 되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효과가 나타날까? 우와! 슬라임이 정말 나타났어! 수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만. 효과가 예상 밖인데. 장원이 슬라임들에 의해 엉망이 되기 전에 그들을 해치우자. 휴, 조금밖에 안 뿌렸는데 효과가 이렇게 강하다니. 다행히 헛수고 한 건 아니네. 그럼 이제 말해줄 수 있어? 다이르코 어르신의 계획은 도대체 뭐야? 사실 계획은 이렇지.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 다이르코 어르신 혼자서. 처음부터 나 스스로의 고집이었으니 지금 와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순 없지. 그래, 이미 결정을 내렸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전엔 나와 여행자가 도와줄 거야, 그렇지? 너희들한테 빚을 졌군. 그럼 계획대로 술집에서 만나도록 하지. 기사단의 호프만 씨, 이 시간엔 어쩐 일이시죠?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서 한 잔 마시고 싶을 뿐. 별다른 일은 없어요. 여행자, 너희들도 왔구나. 응, 오늘 밤엔 기분이 좋아서 밖에 잠깐 나왔어. 세 분 뭐 드릴까요? 그럼 민들레주 한 잔 주세요. 페이모는 사과 주스. 아, 나 돈주머니를 두고 온 것 같아. 넌 돈 있어? 미안하지만 돈을 갖고 다시 와주세요. 아니면 내가 대신 돈을 내줄게. 아니야, 아니야. 우리 곧 갔다 올게. 역시 왔네. 계획대로 몬드성 영문으로 가서 원소 미끼를 설치하자. 우와, 전부 다 써버렸잖아. 엄청난 양인데 이따가 굉장하겠어. 슬라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발견되기 전에 빨리 술집으로 돌아가자. 맞아요. 케이아 대장님이 대단하시긴 하지만 항상 우리를 들볶는다니까요. 아, 아니지. 상사의 험담을 해선 안 되겠죠. 케이아 대장이 듣기라도 하면. 우리 왔어. 내 사과 주스는? 잠시만요. 호프만 씨, 호프만 씨, 연문 쪽에 일이 터졌습니다. 모두 연문으로 소집하라고 하세요. 뭐? 무슨 일 생긴 거야? 슬라임이. 슬라임? 슬라임이 왜? 흔에 빠진 거잖아. 슬라임이 흔하다는 걸 알지만 거기 있는 슬라임은 제 평생 봐온 것보다 훨씬 많아서. 설마 이게 심연 교단의 비밀 무기인가? 하지만 난 여기에서 다른 임무가 있는데. 다른 임무요? 아깐 그냥 술 마시러 왔다고 하시더니. 아니, 제 뜻은. 이게 바로 기사단이 일하는 방식인가요? 심연 교단이 성문 밖까지 와 있는 여기서 여유롭게 술이나 마시고 있다니. 그러니까 제가 항상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이루크 씨 말이 맞아요. 제가 실망시켜드렸네요. 지금 바로 출발하죠. 하지만 그 전에... 여행자, 잠깐 이리 와봐.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응? 쉿, 목소리 낮춰. 내 임무 알고 있지? 나 대신 다이루크 씨를 감시해줘. 밖으로 나가게 해선 절대 안 돼. 난 지금 연문으로 가볼게. 금방 돌아올 테니 부탁한다. 방해꾼이 사라졌군. 모든 게 계획대로야. 나도 출발해야겠어. 호프만이 돌아오기 전에 다녀와야 하니까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주물에게 드릴 뿐이야. 잡담할 시간 없어. 연문 쪽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어서 술집으로 돌아가자. 문제가 해결됐으니 빨리 술집으로 돌아가자. 호프만은 돌아왔으려나? 호프만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군. 늦진 않았어. 드디어 해결했네요. 심양 교단이 슬라임만 보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지만... 참 대단하군요. 차라리 기사단은 슬라임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가사 서비스를 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군요. 다이루크 씨, 저희 좀 그만 놀리세요. 너, 여행자, 왜 그렇게 딴범벅이야? 설마 밖에 나갔다 온 건 아니겠지? 더운가? 근데 숨은 왜 몰아쉬고 있는지... 어떡하지? 호프만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쭤볼 일이 있는데. 다일루크 씨, 그러니까 오늘의 바텐더가 방금 나갔다 왔나요? 망했다. 다른 손님에게 물어보다니 들키겠어. 아, 도련님, 아니 다이루크 씨는 아무데도 안 가고 계속 카운터에 있었어요. 그렇군요. 호프만 씨, 아까 주문하신 민들레주입니다. 마시고 일찍 돌아가시죠. 저 대신 기사단에게 안부도 전해주시고. 아닙니다. 지금 빨리 기사단에 돌아가야 해서요. 이건 다이루크 씨께 드리는 걸로 하죠. 정말 이상한데? 휴, 방금 진짜 놀랐어. 들키는 줄 알았네.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 그래서... 오늘 너희를 제외한 손님들은 모두 다운 와이너리의 사람들이었어. 다 자기네 사람이었던 거야? 전부는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제외하고. 키야! 네가 왜 여기에? 조용히 쇼를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골랐을 뿐이야. 설마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던 거야? 그래, 다크 히어로의 알리바이 정말 재밌게 봤어. 술보다 사람을 더 취하게 하는군. 그래서 이 사실을 기사단에 보고하려고? 너도 잘 알잖아. 난 비밀을 일러 바치는 일 따위에 관심 없다는 걸. 단순히 궁금했을 뿐이야. 몬드의 다크 히어로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역시 실망시키지 않네. 난 너에게 뭔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어. 그건 물론이지. 그런데 의외야. 고고한 다크 히어로님께서도 남의 도움을 받다니. 죄송하지만 문 닫을 시간이니 손님은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래, 오늘 밤은 술로 분위기를 띄울 필요 없지.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럼 마지막 한마디야. 다이로크, 너한테 조력자가 생기다니 정말이지 안심되는군. 그럼 좋은 밤 보내길. 다음에 보지. 케이아의 뜻은? 그 자식은 내버려둬. 이건 너희들의 도움에 대한 사례야. 우와, 다이르크 어르신 고마워. 혼자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너희가 도와주는 느낌도 나쁘지 않더군.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와.